네네. 10세 이하 부흥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첫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조직력도 네. 있고 네. 네. 포스트도 강하고 네.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리아 지금은 또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재밌는 경기가 예선전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기대가 되는 경기. 아직 예선전이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양팀입니다. 네. 노란 유니폼에 울산 LHW 그리고 파란 유니폼의 코리아 집입니다. 또 그리고 울산 LHW는 큰아이 오늘 21점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점수로 눌러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 경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모션 스포츠의 공격을 막았던 코리아 집의 수비력이 돋보일지 강력한 창과 강력한 방패 네, 강력한 방패 네. 양팀의 대결입니다. 근데 지금 LHW가 방패와 창이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경기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네. 시작됐습니다. 네. 파란 유니폼의 코리아짐으로 코리아짐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이겨내는 모습. 코리아짐. 둘이 굉장한데요. 네. 기술이 있는 선수네요. 네. 강병호 선수 1대0 앞서갔고 외곽에서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패스가 불안했죠? 네. 코리아 짐 선수가 선취점을 따냈는데 네. 이제 잘 첫 경기가 스타트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LHW LHW 선수들 중에는 뭐 물론 일반인 중에는 큰 키지만 농구를 하기에는 그렇게 큰 키가 없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력이 강력하네요. 네, 지금도 한 골 넣지 않습니까? 이 비비니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1대1 코리아짐 자유투 라인에서 네, 하지만 바일레이션 됐습니다. 네. LHW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2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러 들어오지 않네요. 네. 스크린 걸어줬고 네.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슛을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좌측에서 다시 빼줍니다. 몸으로 이겨낸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 아주 좋은 득점입니다. 네. 스코어 2대1 LHW 앞서갑니다. 위원님의 예측대로 정말 강력한 창과 강력한 방패의 대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 부상이 있나요? 아, 네. 한 선수가 지금 김현직 선수입니다. 절 듣고 있습니다. 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LHW 교체하지 않네요.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아 결국 교체가 되죠. 네. 될 때는 파울로 한번 잘라준다든지. 네. 그래서 빨리 선수를 교체하고 타이밍을 한번 끊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직 선수가 나가고 박성준 선수죠? 네. 박성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부상이 발생한다면은 네. 아무리 강팀이라도 아직 예선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펼쳐야 하는 결선 토너먼트 경기들도 많은데 네, 부상을 네. 당한다면은 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다에 나오는 선수가 4명 중에 3명만 뛰는 거라 네. 한 명이 나가도 교체 선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불리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코리아짐 더블팀 압박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자유 트라이 저런 공을 리바운드가 중요한데 네. LHW가 잡을 걸 다 잡아주니까 네. 네, 경기력에 뭐 어유 바람이 엄청나네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네. 있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두 점 경기가 바람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아 네.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분 탓에 지금 광고판들이 모두 흔들리고 선수들의 슛도 굉장히 궤적이 네. 이럴 때 있으면 슛을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때문에 잠시 바람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바람이 불지 않는군요. 네네 이제 진행됐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픈 찬스 두 점 올라갑니다. 아, 아쉽게 들어가지 아깝네요. 않았습니다. 저는 리바운드를 LHW에서 다 잡아가니까 네. 예, 아무래도 수월하게 아 지금 바스켓 컷! 굉장한 플레이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박성준 멤버 체인지 들어 나와가지고 뭐 네. 벤치 선수나 나오는 선수나 기량이 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박성준 자유투. 아 자유투는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은 자유투를 잘 못 넣고 네. 그래도 오픈부나 네. 이런 일반부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꽤나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LHW 선수들은 네. 전방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겐 프레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나가지 않았네요. 네. 3점 라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방 압박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HW 선수들입니다. 네. 점점 슈팅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이번 코리아짐 선수들 좋은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트래블링이죠. 네. 스코어 4대 1. 그래도 첫 번째 경기에서 21점이 났던 첫 번째 경기보다는 지금 2차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이 좀 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LHW가 네. 굉장히 구색이 좋고 네. 네, 멤버가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데다가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요령도 있고 예. 네. 코리아짐 선수들은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강봉준 선수가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네. 타임 이후에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LHW의 공격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도 보시다시피 LHW 선수 수비할 때 옷을 좀 자꾸 좀 야각게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심판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유 나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벌써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스포츠 좀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페어 플레이 정신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만 네. 이런 대회에서는 네, 네. 좀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스코어 4대 3. 시키진 않아도 알아서 한 것 같더라. 네. 아 블락샷! 아 나이스 블락입니다. 대단합니다. 코리아짐 선수들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로 보면 4대3 박빙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스틸 해내는 울산 LHW. 네, 또 나가지 않았네요. 네. 남은 시간 5분. 혼자 돌파해서. 아 이거 나이스 패스. 아 네. 아, 이런 팀 플레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했을까요, 과연? 그 정도로 안 보고 노력 패스를 했네요. 네. 코리아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조직력으로 LHW를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리바운드 면에서 조금 LHW 선수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 선수도 금방 파워를 얻어냈는데 슛 동작을 취하면서 네. 자유투를 얻어내려는 제주처가 네. 좀 농구를 아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우 나이스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던 코리아짐 네. 그리고 한 점 더 더하는 LHW 스코어 6대3 더블 스코어입니다. 파울이죠. 지금 코리아짐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다 뛸 수 있고 네. LHW도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수비라든지 코리아짐 선수들은 더 좀 더 열심히 뛰어주면 좀 경기를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호의 오픈 찬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 이게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농구를 좀 아는 플레이인가요? 네 파울을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좀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수비의 손이라든지 파울을 활용해서 기회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 장면에서만 보셔도 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LHW입니다. 네. 금방도 성공했습니다. 네. 스코어 7대 3. 시간이 지날수록 스코어가 좀 벌어지네요. 네. 경기 중반을 지나서 종반으로 네. 치닫고 있는 양 팀의 경기. 또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2승을 먼저 기록한다면은 네. 거의 결선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력뿐만 아니라 선수 구성이 좋기 때문에 네. 네,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팀 강한 팀이지만 또 골리아 다이시 또 나와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두 점 정확합니다.
두 점 추가. 이제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트리플 스코어입니다. 코리아짐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일단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네. 점수는 1점이었지만 네. 뭐 LHW 선수들이 뭐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 경기 플레이어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농구 경기에서도 운도 좀 따라줘야 네네. 득점으로 좀 연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운도 실력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그런 동작을 끝까지 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거,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뭐 실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스코어가 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11대 3. 역시 위원님의 예측대로 LHW는 강한 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슈팅. 저는 좀 그 아이러니하네요. 다시 득점 성공하는 울산. 이제 울산 LHW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경기 초반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부분 박민규 선수가 빠졌었죠? 네네. 박민규 선수 타임을 부르네요. 박민규 선수가 빠진 그 부상 여파만 조심한다면은 네네. 결선 토너먼트 진출까지는 조금 문제없게 이뤄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제 LHW를 누가 이길까요? 다른 경기를 이제 많이 봐봐야겠지만 또 스포츠 또 공은 둥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이길지 참. 네. 네. 부산은 관광의 도시인데 뭐 관광은 좀 하셨나요, 유스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해운대라든지 그 광안리 이런 바다 같은 걸 많이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이제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쉬운 득점을 하네요 이제. 스코어 13대 3. LHW 선수들 수비도 강력하게 하고. 어, 네. 아, 멋지네요. 굉장한 레이업슛. 아, 예. 박성균 선수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두 점? 아, 두 점. 아, 나이스 슛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코리아짐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끊어내고 있는 LHW. 네, 끝까지 저렇게 수비를 해 줘야 됩니다. 네. 탑에서 페인트 위에 패스. 블락샷! 저렇게 블락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네. 네. 프로에서도 이렇게 블락샷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블락은 정말 하는 선수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뭐 블락은 제가 봤을 때 타이밍 잡는 게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진 레이업 장면이 다시 한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짐의 무정신까지 스코어는 14대 7. 이제 더블 스코어까지 따라왔습니다. 좀 경기 종반에 코리아짐 선수들의 감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던 탓인가요? 남은 시간은 20여 초. 스코어는 15대 7. LHW는 이번 경기 승리하면 2승째, 코리아짐은 1승 1패를 안게 됩니다. 어우, 두 점까지 정확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고태건 선수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남신 9초. 오. 저런 기술은 네. 엘리트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겠네요. 엘리트 선수들, LHW 선수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뭐 플루토보다 더 높은 어떤 기술인가요? 저런 기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기술을 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더라면 뭐 하이라이트인데. 네, 19세 이하 두 번째 이하 라운드 울산 LHW와 코리아짐의 경기. 울산 LHW가 17대 8로 9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 2승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클린샷과 모션스포츠 T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